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조금 지루해요. 그 재미있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잡을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도 또 실적주로 좋은 매매에서 좋은 수익 가져갔는데요. 아직도 소외받고 있으시면 오늘 꼭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미는 없는 시장이지만 충분히 움직이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이제 그룹핑을 해보자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만약에 포트에 담으셨다고 한다면 분명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밋밋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하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도 많았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죠?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이따가 또 강의가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주를 볼 텐데 완성차 업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부품주도 같이 좀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연속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분명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들이 이제 먼저 대형 기업들이다 보니까 현대차, 기어차 호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 전에 이미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그 이상으로 많이 좀 오버슈팅 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자동차 부품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주간 특징으로 다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경창산업 대부분 기업들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주가 흐름도 물론 좋았고요. 좀 예시를 좀 드려보자면요.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다 벌었습니다. 네. 그 뜻은 이번 2, 3, 4분기도 1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접근하실 때는 선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된 기업들은 약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진산업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주가 흐름이 좋았던 구형테크 보시면 장기이평선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가 목요일날 좀 슈팅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이평선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기술적 반등이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트리거는 결국 실적에 있습니다. 구형테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들이 쉬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구형테크만 강한 흐름이 나온 게 거기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실적 괜찮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똘똘한 놈들 충분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OLED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진을 좀 탈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얘기 드릴 때는 항상 런앤런 시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OLED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좀 얘기 드렸습니다. 네. 폴더블 폰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인터플렉스 이번 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좀 좋았고요. 딱 장기평선까지 왔습니다. 네. 2, 3, 4분기 실적 잘 나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뉴스도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대형 OLED. 그러면서 OLED 부분들이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LX 세미콘까지 같이 좀 주가가 좀 반등했다는 것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특강을 좀 진행했었어요. 1분기 호실적 발표한 기업 찾아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때 얘기 드렸던 기업이 이제 P&H테크였습니다. 네. 그 기업은 1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2배 이상 잘 나왔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실적 좋은 친구들 포트에 잘 담그는 거 지금 개별 장세에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것도 엔터주였습니다. YG 엔터, JYP 엔터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보였는데 역시 실적이 좋았겠죠. 예, 맞습니다. 실적이 컨센을 대부분 다 상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52주 좀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JYP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다음 날 바로
20% 넘는 그 대형주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아티스트 라인업이 좀 부족해서 모멘텀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덜 올라갔던 YG 엔터, YG 플러스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SM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못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공개 매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판단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들도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좋다 좋다 할 때 보면은 피크아웃 얘기 나면 주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리스크를 같이 챙겨주시면서 접근해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전문가님도 노란톡에서 또 엔터주 또 공략을 했고 또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그 종목은 이따가 네, 종목 특징주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많이 부진했는데 지금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적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여행사들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LCC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호텔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상반기 내로는 그래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리오프닝주 실적 좋은데 안 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작년 연말과 1월 달에 유일하게 갔던 섹터가 리오프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어떤 섹터와는 다른 구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쉬고 있는 부분들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도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물론 빠르게 움직이긴 조금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요.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 함께 하시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장중에 노란톡에서 도움받으시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노란톡 안내까지 또 드릴 겁니다. QR코드 추가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네, 보내주시면 링크 답장 갈 겁니다. 문자로 누르시면 채널 추가 바로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를 해놓으셔야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좋은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또 채널 추가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결국 수익은 네, 종목에서라는 거기 때문에 종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매매를 하고 또 수익을 봤었던 또 좋은 종목들 한번 살펴볼 건데 아까 YG엔터 말씀하실 때 잠깐 네, 언급해 주셨던 YG플러스 네. 실제로 매매를 해서 또 좋은 수익까지 거두어간 종목입니다. 역시 매수를 하셨던 이유는 실적이겠죠. 네, 단 하나의 이유 실적이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동사가. 근데 다음 날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상태 다시 좀 그 갭상승한 최초 시초가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1차 파동으로 끝날 실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1분기 영업이 거의 90억 가까이가 됐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2, 3, 4분기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400억 정도의 회사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보면 주가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큰 시세를 분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아마 동사의 최고 가격은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2, 3, 4분기 실적이 1분기 준하는 실적만큼 영업이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기업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YG 엔터의 아티스트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위버스 앱을 운영해서 대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의 바이브웨어라는 이제 음악 플랫폼 앱도 같이 운영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YG 엔터 소속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하이브의 이제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뭐 르세라핀
뉴진스 이런 어떤 걸그룹까지 어떤 MD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히 YG 플러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잘 나왔던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대형 엔터사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면서 좋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또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같이 채널 추가하셔서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전기인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54%를 1분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기대감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적이 커진다는 건 그리고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 EPS 주당 순이익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잘 안 움직였어요. 네네. 아 그럼 저는 거기서 좀 약간 확신을 좀 가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가온전선이었습니다. 네. 가온전선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장기평선 밑에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 또 이제 장기평선 바로 밑에서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강의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이따 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기술적인 접근까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섹터는 계속적으로 실적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 장비 또 마찬가지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초보 투자자 부신이라고 하신다면 달리는 말보다는 장기평선 밑에서 언제든지 실적이 부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위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정확하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따가 강의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 주 전문가님의 가장 이제 드라마틱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결국은 또 상한가를 또 불러왔습니다. 갱취자 분들께서 이제 그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뭐 테마주 뭐 잡주만 상한가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상한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그래디언트가 상한가를 갔죠.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종목의 또 매력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면 2022년 실적에 대한 주가를 지금 회사에 반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실적이 돌아서긴 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었고요.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장기평선 밑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좀 만들었어요. 예전에 뭐 저희가 이제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중바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중바닥 완성시키고 나서 거래량이 붙으면 강한 좀 슈팅이 나오는데 딱 그런 거에 정석적인 패턴을 보였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1분기 실적은 사실 제가 예상했던 실적치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위치가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박에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장기평선 위에 위치를 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재차 상승하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끝났습니다. 2, 3, 4분기 실적이 받쳐줘야만이 우상향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또 주가에 반영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번 종목 사례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지 않았나. 또 기분 좋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휴엠엔씨인데 역시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였죠. 1분기 호실적에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역시 실적과 또 차트의 결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장기평선 밑에 있었고요. 지난번에 한 차례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년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내려온 상태에서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사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1년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은 대부분 실적 좋은 기업에 한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2년 이평선까지 가거든요. 저는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실적 좋은 친구들 1년 이평선 돌파해서 조정 나올 때는 관심 있게 보시다가 어떤 단기평선 지지를 받는다? 그럴 때는 공략 시점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강의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휴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네. 휴온스 그룹들이 지금 실적이 좋고요. 이 부분도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한 개의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관계사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온다. 그런 부분에 좀 전통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었고 1분기 영업이익이 8억 정도 나왔습니다. 22년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대략적으로 1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절반은 또 1분기에 해냈던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 위치도 좋다 보니까 다른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좀 강한 움직임들이 나왔었던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 매매는 제대로 된 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동전주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서 뭐 매수나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수수료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다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다렸을 때 그 성과를 훨씬 더 내주고요. 시장이 돌아갔을 때 돌아서서 올라갈 때 좀 더 폭발적인 상승을 또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신다면 실적주가 가장 안전하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네,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도 또 이번 주에 또 눈에 띄는 성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큰 기업이죠. 네,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이미 1, 2년부터 좀 트래킹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에 대한 운임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커지지 않더라도 원가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사실은 주가가 이제서야 좀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장기평선 밑에 있다가 이번 주에 빠르게 주가가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장기평선까지 좀 올라왔고요. 작년 4분기 실적 보시면 그때부터 영업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계사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주주가 이제 MS 오토텍입니다. 네. 이 기업도 주가 그럼 괜찮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같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을 페어링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하게 많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모멘텀과 또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항상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시가총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 기업의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리지 마시고 그 기업의 실적을 또 적극적으로 파헤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노란톡에서 이제 명신산업 한 10번 이상 네, 말씀해 주셨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건 또 그만큼 모멘텀이 크다라는 거니까요. 네,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이제 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다음 주에 어김없이 장이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경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5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의 이제 금리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뭐 힌트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25bp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정도의 내용들만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점도표라든지 그리고 뭐 중립금리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방향성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예측치력에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목 잡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현상이 좀 회피되고 있다.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트래킹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챙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내용을 넣어봤고요. 아마 실상은 잠시나마 좀 출렁일 수는 있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나 내용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5월 대출우대금리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지표가 좋지는 않잖아요. 예, 좋지도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지표는 미국 지표와는 좀 반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인플레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래야지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지표들도 꼭 봤을 때 미국 지표는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우대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다뤘던 어떤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약간은 주가들이 리오프닝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호적인 좀 내용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나 경제 일정일 것 같아서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지표를 반대로 봐야 된다. 이런 힌트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일단 경기가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니까 네, 중국 지표는 미국 지표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 일정입니다. 5월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 뭐 금리 동결이겠죠? 네, 동결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세 번 연속으로 동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 FOMC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은 덜하기 때문에 동결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 자체는 이미 시장 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동결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결이 이제 컨센서스인데 또 만장일치로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금리 방향 어떻게 보는지 이 정도의 시각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는 이제 섹터 관련된 이슈죠. 네, 누리호 3차 발사. 이번 누리호는 실제 위성을 탑재하는 첫 발사입니다. 그래서 주목도가 예전보다 높을 수 있고요. 우주항공 테마주가 잠깐이라도 네, 주목을 또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지난번에 유증 이슈로 굉장히 좀 개파락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실적도 사실 크게 뭐 잘 나오진 못했는데 뭐 2분기에 만약 실적이 좀 돌아서고 갭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라고 격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예, 부연 설명 들어보자면 켄코 에어스페이스도 관심 있게 좀 보실 기업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아이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기업은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른 여타 네. 경쟁사 대비해서는 1년 그 작년 영업이익이 한 30, 40% 정도 해당되는 영업이익을 이번에 1분기에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위치를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근데 50일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 강하게 돌파는 못했는데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자 쪽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힘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체크해 볼 만한 굵직한 일정들이 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누리호 발사와 더불어서 우주항공주의 흐름들도 트래킹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갈 시간인데 아까 예고해 주셨듯이 이제 장기 평선 아래에서 네. 매수할 수 있는 실적주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방법들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좋은 종목만 무조건 산다고 해서 수익 내면 주식이 너무 쉽겠죠. 근데 실적주도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요.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장기평선 밑에 있을 때 수익의 기회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먼저 좀 읽어보자면 매우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장기 이평선이죠, 그렇죠? 장기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1년 이상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좀 말하고요. 그 밑에 캔들이 위치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첫 번째로는요, 뭐 지난번에 강의 드린 것처럼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파트 뭐 청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에 나오면 그 가격만큼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마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 주식시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유평선과 2년 유평선까지가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1년 유평선 밑에서 진입한다고 한다면 1년 유평선까지를 1차 목표가, 그리고 2년 이평선까지를 안전마진이라고 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강의 제가 하기에 앞서서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들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가셔서, 그렇죠? 아니면 HTS에 있는 기업 분석하면 가셔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 그게 성장했는지, 그렇죠?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느냐, 직전 분기 대비 성장했느냐, 이 성장의 무게중심을 놓는 실적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왼쪽에 있는 거, 기술적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 평선 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렇죠? 두 가지 다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장기 평선 밑에서 사겠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를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선 키보드로 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1년 이평선 돌파를 하면 2년 이평선까지 갑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강의를 했었고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채널 추가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 리스트들 다 보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2평선이 2년 2평선, 그렇죠? 이 사이가 안전마진 얘기 드렸고, 1년 2평선에서 2년 2평선까지 캔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캔들, 1년 2평선 이하에 있는 6개월 2평선, 3개월 이동평균선, 그렇죠? 1개월 이동평균선 어떻게 될까요? 바로 3번처럼 정배열을 만들면서 마지막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걸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또는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잘 나오는데, 잘 나온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죠. 실적이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을 장기 이평선에서 사자라는 부분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솔루션은 사실 이제 주간 특징주로도 다 다뤘던 기업이고요. 제가 가져오는 사례의 기업들 대부분 다 주간 특징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례로 가져오는 종목들을 접목시켜서 정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박수도 드리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만 수익이라는 보상물이 갑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Y2 솔루션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적자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보시면 하얀색 점선, 그래서 검은색 점선이 1년 이평선입니다. 3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배열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었죠. 그렇죠? 역배열은 어떤 뜻이죠? 주가가 잘 못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 3개월 이평선은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 몇 개월 동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장기평선, 그렇죠? 이동평균선들을 수렴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1년 2평선까지 올라갔고요. 2년 2평선 안전마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 캡처화면에 보더라도 주가는 860원이었습니다.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결국엔 그 실적의 힘과 기술적의 힘,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추세를 만드는 건 실적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시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죠. 반도체 IP, 칩 설계하는 회사고 주간 특징지로 너무 많이 다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1분기에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우선 주가 흐름부터 먼저 좀 얘기를 볼게요. 제가 자료 당시마다 2만 4천 원 정도까지 주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주가는 요 일목균형 구름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테스팅을 하는 거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난 저점보다 높게 저점을 만드는 이중바닥 패턴은 신뢰도를 높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2, 3, 4분기에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테스팅을 받을 겁니다. 모든 기업의 주가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 회사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테스트? 앞으로 실적 잘 나올 수 있니?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들쭉날쭉했었죠. 그렇죠?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생산이 잘 안 됐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전반 고객사가 못 만드니까 동사도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21년에 20년 대비해서 두 배 성장했고요. 그렇죠? 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50% 성장했습니다. CAGR이라고 하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2년 동안 75%씩 성장을 한 겁니다. 매출액도 성장하면서 외형 성장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칩 IP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탑픽으로 당연히 칩셋 미디어를 좀 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텔레칩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선 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1월달 그러니까 작년 연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선 밑에 있었습니다. 1년 이평선 밑에 있었습니다. 장기 평선 밑에 있었습니다. 한번 시세에 분출했었죠. 그리고 나서 1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정받다가 중국 그때 나왔던 주가통지주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쩐 이 GPT 관련된 그죠? GPU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넘쳐난다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27,000원까지 올라갔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호재도 많고요. 그런 호재들이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 드리는 단어,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실적에다 한 가지 개념을 더 붙이겠습니다.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성장한다는 건 지난주에 강의 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이 돼서 실적이 터널화로 되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나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실적의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1차원적인 사람이 실적이 300억 나왔는데 잘 나왔네?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거예요. 실적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2020년에 62억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두 배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또 30% 성장했습니다. 또 30%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기업의 조건에 있어서 매출액을 얘기 드렸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5%만 넘어가도 저는 그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기업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주간특집 달았던 기업들을 보시면 성장률이 가히 무섭다. 성장률이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런 기업들만 시장을 이기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성장 개념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기평선 밑에 있었습니다. 올 연초, 그렇죠?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보시면. 근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횡보 기간도 길었습니다. 횡보를 마치고 나서, 그렇죠? 키워드 설명드렸던 거 기간 조정 기억나시죠?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던 밑꼬리와 단기평선 같이 보셔라.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밑으로 내리긴 하지만 중기평선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힘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장기평선 밑에서 샀다고 한다면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두 배 가까이 올라가지 못했죠. 결국 지수보다 강할 수 있는 기업의 근간이 되는 힘은 실적에 대한 성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온피플도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은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사례를 적용해서 본다면 장기평선 밑에 있었죠. 그렇죠? 장기평선 밑에 있었던 기업이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주가가 이 기업도 두 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20년, 21년에 2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2년에 흑자 전환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흑자 전환은 주가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장기평선 밑에서 실적이 3분기까지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잘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던 힘을 보였다. 1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결국 주가를 다시 또 끌어올려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의 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또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적 보시면 22년 좋은 실적을 냈죠. 2019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두 배 성장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평선 여기 보이시죠? 저 하얀색 점선 1년 2평선입니다. 여기 밑에 있던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주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12,500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만큼 못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이 제가 자료 만들 당시였던 3월 중순 대비해서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또다시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라는 거. 이번 1분기에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 엔지니어링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친구도 주간 특징주에서 달았던 기업이었습니다. 20년, 21년에 적자였고 22년에 영업이익이 78억을 났습니다. 1분기는 좋지 못한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기 2평선 밑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 2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정배율을 만들고 가고 있죠. 그럼 우상향 만들고 있고 사실은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2,000원이었습니다. 주가는 지금 3,000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최근에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바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상승형 상가 수렴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반영시키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장기 2평선에서 그런 실적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한다면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기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분기, 4, 3분기 실적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어떻게 흘러갈지까지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맛있는 종목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좋은 기업들을 찾아나가시는 과정이 처음에는 좀 숙달하기까지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채널에다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추정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얼만큼 나오냐는 겁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억을 제시를 했고요. 전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배 넘게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싸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은 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때는 17억, 거의 3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192% 정도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밀렸는데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역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들이 주로 3분기에 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OLED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는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분기 대비 실적을 비교할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느냐? 얘기 드리자면 192%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폰, 아이패드에 어떻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이폰 15 그리고 플러스 모델까지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로 있는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공급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LG 디스플레이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소재 쪽은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매출액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이 아니라 그 소재가 얼만큼 사용되느냐가 핵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큰 모델이죠, 주로. 그렇죠? 일반 모델이 아니라 프로, 프로맥스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공급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면적이 큰 아이패드에도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망치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23년, 24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 라인을 보게 되면요. 스마트폰 라인이 좀 3개 라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 PC도 1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 애플향 공급이 된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다시 한번 3분기 때 새로운 또 모델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기대감들 놓고 본다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잘 납품한다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수혜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애플의 OLED가 얼만큼 적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23년은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블릿 PC의 OLED 보급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OLED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얘기 드린 이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2024년, 그렇죠? 그리고 2029년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땐 5년 동안 연평균적으로 15%씩 이상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OLED 태블릿 PC의 보급률이요. 그러면 거기에 공급되고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OLED 적용되는 태블릿 PC의 모델들을 보게 되면요. 삼성이 40%를 차지하고요. 애플은 가장 많이 태블릿 PC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OLED가 21%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점유율인데요. 애플에 대한 지금 태블릿 PC는 OLED가 많이 적용이 안 됐고요. 앞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본격적인 개화기는 2024년이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 있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P&H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애플 OLED 점유율 장래?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출시될 애플의 태블릿 PC에 OLED 적용된다는 이 기대감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보기에 앞서서 또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제가 장전에 이제 브리핑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위치가 좋아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실적 주들을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갔다 되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동일하게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면 좋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는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그럼 OLED가 개화되기 전에는 실적 성장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은 48억을 기록했고요. 21년에는 37억을 기록했습니다. 꽤나 큰 30% 성장을 좀 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3년에는 똑같이 한 30%에 40% 정도 실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결국 OLED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그 시점부터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50% 가까운 실적 성장은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OLED에 대한 보급률 그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동사는 소재를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액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70%씩 매년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익성 마찬가지입니다. 20년에 적자였던 기록이 21년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연평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기업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뭐 만들지는 않았고요. 20년부터 본다면 굉장히 높았던 부채 비율. 조금 전에 실적을 한번 볼까요? 동사는 20년에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졌고요.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율 3배 가까이 21년에 높아졌고요.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120%만 넘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 얘기를 드렸는데 동사는 21년에 176%까지 높아졌다가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회사가 버는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기술력을 통해서 양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튼튼하고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악재를 발생시킬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대략적인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7,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PER 밴드 하단선 중심값보다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작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냥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적자를 기록할 거란 부분들,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 특수를 누림으로써 어마어마한 IT 기기 수요가 있었고요. 그 소비 주기가 3년에서 5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너무 좋은 기업인데 제 없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서 첫 번째 길게는 좀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중바닥 그리고 여기서는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대가 한번 나왔었고 시세가 분출돼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 나왔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파라볼릭. 그렇죠?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에 있고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정배열입니다. 눌림목 자리에서 모아가기에는 매우 매우 좀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 또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고 노란톡방에 오시면 또 전문가님께서 강의 계속해서 지난 강의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주식 반드시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평 시간인데 다음 주 한 줄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빅 이벤트가 없는 공백기입니다. 지수만 견고하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시장에 많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사실은 그런 전초가 되지 않은 한 주, 전초가 된 한 주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 주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번 주에는 지수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던 분명 개별 기업들도 분명하게 많았습니다. 이 뜻은 아마 시장이 좀 분위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들이 분명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수만큼 빠진 기업들이 얼만큼 회복했는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존 종목에 대한 어떤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얼만큼 낙폭을 줄여줄지 또는 내가 산 이상 매수가로 올라왔을 수 있는 기업이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게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포트 점검도 이참에 제대로 한번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대입시켜서 공부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이벤트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받쳐만 준다면 매매할 종목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적주를 좋은 위치에서 매수하고 수익이 나면 잘 실현하고 이제 실적주 중에서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아타고 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계좌 수익이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근데 돈을 벌기 위함은 이제 투자라는 것이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죠. 실적주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매매 방법이라는 것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고 기분 좋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중에 함께 좋은 종목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정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채널 아직도 추가 안 하신 분들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뭔지도 모르고 어렵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문자 주시면 돼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네, 문자로 또 채널 답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또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